타요 형도 로 하자. 우리 카멘까진 가자. 타요 형 어때? 안 할래. 나 근데 타요 형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 나 그래갖고 나도 로아 접었거든 타요 형. 그러니까는 타요 형이 로 하는 순간 타요 형이 로 하는 순간 형수님이 광기 버스커가 돼. 타요 형은 타요 형 명언 있잖아. 결혼은 하면 좋다. 근데 안 하는 걸 추천한다. 싫어요. 사장 언제 그랬어? 타요 형 그때 강릉 갔을 때 녹음기로 돌렸어. 지나가지 마. 아니 뭐 타요 결혼은 하면 좋다. 근데 안 하는 걸 추천한다. 타요 형을 왜 그렇게 만들어? 저렇게 말하고 결혼과 죽음은 죽을 때까지 미루는 게 좋다. 어, 그건 진짜 한 거야. 그건 진짜 했어. 아, 지나가지 마. 그건 진짜 했어. 아 누리야 이거 말고 돌을 깎자. 돌이 가장 자극적이고 자극 실링 자극적으로 바꿀 수 있어. 야 실링 주간 실링 패키지 없어. 사면 돼. 아니 왜냐면 이런 날 딱 깎아야 돼. 너 그때도 진짜 어? 아 저 누리야 이렇게 돌 잘 깎는 오빠들 있을 때 깎아야지. 아 여기... 싫어요. 아 한번 믿어봐. 어떻게 해달라는 거 같네. 아 폐원이 빵개여서. 아 이제 폐원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폐원까지? 폐원 어떻게 보내줘? 폐원 못 보내주잖아. 캐시를 보내달라는 거 아니야? 캐시 그 카메라에 올려가지고 누워. 아 누나가 방송에 너 계좌를 띄워놔 그냥 그렇게 할 거면. 아니 언제 나 내 돈으로 해. 종욱이 맨날 그랬잖아. QR 띄워놓고 아유 충전이 안 되지. 미친새끼다. 아 제가 그때 이 실링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충전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예. 와 고작하나? 나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와 다누리 지금 자기가 경매장에서 본 건데 약간 설레면서 우편함 여는 거 봐. 아, 혹시 뭐, 오빠들이 뭐, 보냈을까 봐. 그치. 진짜 역겹다 누리야 오늘은. 그러니까 기대컨을 원격 우편부터 시작을 해. 진짜 거기서부터 기대가 잔뜩 들어가 있어. 이거 내가 봤을 땐 초반에 75%가 거진 요새 역배가 터지던데? 그럼 뭐 너 75% 공격 속도 감소해 막을 거야 그러면? 그래 맞아 곧다 막을 건 아니잖아. 맞아. 근데 나였으면 여기서 저봐 4번 누르고 가. 아 아니지 5번을 누러야지. 그래 아, 5번도 나쁘지 않아. 근데 왜냐면 될 돌 안 될 돌이 있기 때문에 4개 중에서 4개 다 붙으면 거기서 시작이야 이제. 나는 저봐 9번까지 눌러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뭔 소리지? 나는 근데 저봐 10번 눌러서 9번 붙이긴 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 아 근데 진짜 누리야 미친 척하고 나처럼 저봐 10번을 아 이러고 너 딱 눌러봐 진짜로 약간 단전에서 끌어오르듯이. 그럼 종우가 네가 깎아줘봐 빨리. 야 깎아줄게. 야 아드레날린이 7이어야 되냐 뭐가 7이어야 되냐? 아드가 7이면 좋아. 아드 7. 아드 7이면 좋아. 야 저봐 2번 눌러 그러면. 저봐 2번 빠르게 눌러라 빠르게 눌러. 와 이거 눌러. 솔직히 한 번 더 할 만해. 와 다들 누나네 저봐 한 번. 다들이 설레겠다 번 지금 우편해가지고 오빠가 뭐지? 뭐냐? 너? 이제 여기서 난 아드 한 번을 누를 거야 아드. 아니 난 저봐들 한 번 더 누를 텐데. 아니야 아드 안전빵으로 7이잖아. 근데 너의 선택이야. 근데 나라면 접밭을 누르겠어. 괜찮아. 접밭 눌렀으면 붙었을 텐데. 터져도 돼. 접밭으로 가, 접밭. 됐어. 오, 왔다. 기다려봐, 이러면은. 근데 이거 티키타카 느낌이라 공격 속도 감소 받는 거 나쁘지 않아? 그치, 이렇게 퐁당퐁당 느낌. 타형도 딱 알구나. 역시 97도 오너들은. 종아, 네 생각은 어때? 아, 잠깐만 기다려봐.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45%가 내가 이 97도 깎아본 사람으로 45%가 좀 높은 확률이야. 근데 너의 선택이야. 그래, 그렇지. 와 맞다. 이제 이러면 감소 한번 눌러. 아 이게 아 이건 따닥 괜찮아? 눌러야 된다. 따닥 눌러. 이러면 따닥. 따닥 눌러야 돼. 이거 감소. 따닥. 아, 감소 따닥. 따닥. 야 이거 어, 이거는 좀 이건 맛이 가는 놀이다. 이거는 좀 사고기라 한데 감소 두 번 다시 눌러. 어쩔 수 없어. 25, 35 실패한다. 이거 말이 안 돼. 아유. 다시 한번 더. 야 이러면 오히려 좀 사장이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10번 연속 눌렀으면 지금 다 붙었을 거 아니야. 10번 연속 눌렀으면 이게 다 붙었는데 이게 그래. 멋있다. 오히려 너는 역발상을 해서 공속 감소를 불을 붙인다. 아들이 1을 해서 아들이 1을 주자 그래. 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네가 이거는 너의 믿음이 부족했어. 야 누리야 봐봐. 네 아까 저밭 미친 척하고 10번 눌렀으면 저밭 9였어. 그래 아까 맞아. 분명 사장이가 소리 지르면서 그래 소리 지르면서 처럼. 아 근데 진짜 누리야 미친 척하고 나처럼 저밭 10번을 아 이러고 너 딱 눌러봐 진짜로. 약간 단전에서 끌어오르듯이. 됐다. 야 이건 근데 진짜 억하잖아. 사람 말을 못해. 그래, 다시 하자 누리야. 다시 하나 까. 일단 아드 4번 연속 눌러봐. 어? 맞아. 아, 진짜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네 번을 따다다다 흐름 안 끊기게 딱딱딱딱 누르지 말고 따다다다 이렇게 누르라고. 아니 알려달라면 왜 안 믿어? 아니 넌 안 되겠다.
봐봐! 개꿀이라니까 이거? 잘 붙었잖아 그래도. 난 여기서 아들 솔직히 한번 더 누른다고 생각해. 나도 동의합니다. 응. 나도 동의한다. 역배돌 테스트야. 너의 선택이야. 자, 정배돌이야. 너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방금. 너의 선택을 누르고 말했잖아. 이런 저밭을 눌러. 그치. 저밭 한번 더. 여기서 나는 저밭 한번 더 눌러.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너의 선택이야. 너의 선택이야. 역, 정, 역이거든? 솔직히 나는 여기서 저밭 한번 더 눌러야 그래야 이제 부칠도로 완성시킬 수 있다. 여기 어쨌든 저밭 한 번만 터지면은 끝나니까. 아니지. 그럴수록 이거 붙여야지. 이거 둘 다 한 번만 터지면 끝나잖아. 그거 차라리 공감을 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불안하고 아니란 생각 때문에 구칠돌을 못 붙인 게. 구칠돌은 어차피 역배로 한번 붙여야 구칠돌이 완성이 된다. 너의 선택이야 근데.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 나는 저만 누를래. 나 저만 눌렀어. 난 이미 눌렀다. 나도 눌렀다. 그렇지. 이건 공감을 털어야 돼. 35에서 정 그 역배로 터는 미친놈은 없을 거야. 공감. 근데 아니다 아니다. 너의 선택이야. 그렇지. 아, 잘했어. 자, 역, 정, 역이니까 이번에 정일 거란 말이야. 공감 한 번 더. 아, 좀 아쉽다. 나는 이거 저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나도 이게 딱 마지막에 나 누리가 그러니까, 너무 빠른 누리가 너무 자아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선생님들도 가르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란 걸 시켜. 왜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렇게 수동적이게 살게, 능동적이게 살게. 공부가 잘하진 않을 거야. 알면 두루 알아야지. 하나를 그래. 알면 두루 알아야 가르치는 맛이 있어 원래. 그래. 그냥 너무 수동적이다. 하나만 하면 그 하나. 근데 누리야 이거 살릴 수 있다. 공감 한번 더 해볼 만해. 나는 공감 따당 눌렀을 거야. 아, 공감 한번 공감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역, 정, 역, 역이니까 나는 정배. 이거는 정배 감소를 한번 더 누른다. 나는 저반을 누를래. 어? 나 몰라 이제. 한 명 런했어요. 자, 35. 이거는 근데 진짜 퐁당퐁당이 끝날 것 같은데 난 저반 한번 더 눌러 여기서. 미친 척하고 그냥. 이거 너무 미친 척 같은데? 그치. 35 공감. 아, 저만 누르라니까. 그래, 저만 누르라니까 누리야. 그러니까 누르라니까 누리. 아, 누리야 왜? 그러니까 저만 한번 눌렀으면 어디요? 방금 좀 판단이 너무 아쉬운데? 야, 25 또 붙은 거야 설마? 야, 넌 안 되겠다 오늘. 야, 25 밑에 한번 가야 돼. 이건 풀어야겠지? 어쩔 수 없잖아. 25 밑에 가야 돼. 아, 누리야, 저런 잔바리 새끼들만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니까. 아이고 참. 아, 근데 아까 역배 터져서 다시 저만 누르면 저만 터질 것 같아. 그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맞지. 아니지, 그럴 때일수록 반대로 가야지. 근데 이게 만약 감소해서 붙는다 하면 어차피 좆되는 돌이거든. 그래서 내 보기에는 아드 쪽에서 아드나 저반 쪽에서 털어야 돼. 아, 이러면 좆된 거야 누리야. 오, 근데 아직 되잖아. 이건 되지. 16돌도 되지 않아? 그리고 35는 감소 아니냐? 아니 위에 기회가 한번 남았으니까는. 아, 네, 35 안 붙을 것 같은데. 나도 공감할래. 그렇지. 저밭. 그렇지. 와, 왔다. 근데 여기서 역배 한번 가야 돼. 이거 저밭이 근데 맞아, 어차피 여기서 저밭 가야 돼. 저밭 가야 되기 때문에. 저밭 저밭. 그래, 그래, 왔다 왔다. 진짜 누리 왔다. 진짜 왔다. 아, 잠깐만. 여기서 진짜 야수의 심장은 저밭 한번 더 털었거든. 기회가 한번 더 남았으니까. 나도 야수의 심장으로 나는 한번 더 했어. 근데 그건 진짜 레알 미친 척이잖아. 네 선택이야. 맞아, 이건 네 선택이야. 우린 그냥 그 조언,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그렇지, 그것만 내주는 거고. 나는 저밭 눌러야 된다고 생각해. 저밭? 나도 저밭 가. 종욱이 넌 어디가? 나였어도 난 저밭. 난 무조건 저밭. 왜냐면 기회가 한번 남았으니까. 한번 남아갖고 이게 위에 아들을 붙이려면은. 아, 근데 씨발 공감 뜰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저밭을 철긴 해야 돼. 아, 근데 25가 저밭. 25는 그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하거든. 맞아. 근데 이번에는 아마 나 저밭 다 했잖아. 눌러 했잖아. 왜? 아니 씨발 왜 공감을 눌러? 씨발 그럼 이거 우리한테 왜 도와달라 그랬어? 아니 왜 안 준 거야 씨발. 아니 너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현아 안 붙을 줄 알았어 나도. 아니 아니 25%를 어차피 버리는 아니 우리 25%를 아니 어차피 저밭에 버렸어야 돼. 왜냐면 위에를 붙였어 진짜 7을 하지마. 나 갖다 버려. 여기서 안 돼? 절대 못 살려? 그러니까 너가 어차피 우리 말 안 들을 거잖아. 네 꼴리대로 그래. 했는데. 아니야 이제 진짜 저렇게 기회가 많이 날아갔잖아. 맞아,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미 맘대로 해. 버스가 지났어. 에이. 아!
아, 근데 어차피 망했잖아. 이거 접어 두 번 눌러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아들 7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와, 근데 아까 붙였으면 이거 결과가 달라질 텐데. 아니, 근데 진짜 붙였으면. 아, 기다려봐. 아까 붙였으면 무조건 되는 건데. 근데 너무 아쉽다. 아니, 아니, 도안 한번 더 잡아. 리버스로 가는 게. 10개를 10개를 붙여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아들. 아니, 벌써 갔어. 아. 와, 아예 돌멩이를 그냥 근데 아예 영혼이 영혼이라고 하려. 하나 한번 더 봐봐. 아, 이 지랄하고 있네. 아, 예. 진짜. 이러면 그냥 아드 털고 가자. 아드 한 번 더. 아, 이것도 아쉽다. 아, 아, 내가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저 바다 한 번. 저 바다 한 번. 아, 이것도 좀 아쉬운데? 아니, 사장이 너무 아쉬운 거 봐. 아니, 씨발 돌멩이를 왜 병신을 만드는 거야, 사장아? 저 바 두 번.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따닥. 그렇지. 다음. 해. 이거 살릴 수 있어. 다 붙이면 돼. 씨발. 뭘 살릴 수 있어? 밑에 다 붙이면 돼. 밑에 다 붙이고 위에 아니, 기회 한 번 남았다. 아니, 저 다 붙여놓고. 와. 기회 이제 다 붙여야 된다. 근데 이건 접어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이게 접어 한 번 더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접어 한 번 더 가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아, 여기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난 접어 다 눌렀어. 아, 지랄하지 마. 그건 내. 아, 진짜로. 아, 다들 빨리 소리 지르면서 접어 다 갈겨 봐. 응, 어차피 답이 없어. 이거. 다 해봐. 어차피 힘내. 다야 어차피. 아! 아, 좀 아쉽다. 아, 이거 7까지 왔는데 너무 아쉽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누르고 퐁당퐁당. 아, 좀 아쉽. 아드가 치료해야 된다는 거잖아, 어차피. 아드가 치료해야 돼. 그래야. 아드 한번. 다음. 나 여기서 아드 한번 더. 아, 씨발 너무하네, 근데. 근데 누리야, 저바 살려야 되잖아. 저바 한번 가. 다음.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아들은 터져. 지금 돼.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저밭으로 가야 돼. 맞아. 어차피 저밭이 구로 가야 돼. 아, 이거는 살릴 수가 없는 노예. 어, 이러면 어쩔 수 없어. 방금 누가 저 고민을 했어야지. 너 잘못이다 이거는. 그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어받기식으로 말지 말고 인당 책임의 행동에 따르게. 세 개를 사. 돌을 하나씩 줘봐 인당. 돌을 하나씩 주면 이제. 하나씩 줘봐. 어? 누가 제일 잘 깎는지 실적이 나올 거 아니야. 세 개만 줘봐. 세 개. 세 개만 깎아. 세 개만 시원하게 깎자. 어? 너무 잔바리만 하나씩 하니까 이게. 그래, 나는 2,500 골드 말고 1만 골드짜리로 사줘. 내 거는. 나 그래도 잘 붙어.